창세기 24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열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 약대에게도 마시오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청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오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깄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야훼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 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열 세겔 중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네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수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성취될 것을 비유나 그림자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오늘 읽은 말씀 중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징이고 이삭은 아들 예수님 상징이고 종 엘리에셀은 성령님의 상징이고 종 엘리에셀을 따라간 사자들은 천사들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늙어서 이제 자기의 후계자인 이삭을 장가들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삭의 나이 이미 마흔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약대 열필에 가장 좋은 보화를 가득 싣고 자기의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 동족에게로 보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로가 4절에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 보내실지라 내가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를 구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과 천사를 보낸 것도 꼭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종 엘리에셀은 성령을 상징하고 그 종자들은 천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상징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이삭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무수한 천사들로 더불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내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셨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꼭 너희를 택했다,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천사들을 보내셔서 온 땅에 돌아다니며 우리의 이삭 대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부를 선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보낼 때 약대 열필에 모든 좋은 것을 가득히 실어서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보혜사 성령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모든 부활을 잔뜩 싣고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고 했었습니다. 눈에도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부활을 보혜사 성령께서는 천사들과 함께 가득히 가지고 이 땅에 태하신 성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에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사와 더불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성도들을 선택하면 그 성도들과 그 성도들이 속한 가족들에게 넘치는 보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 엘리에셀이 약대 열피를 끌고 종들과 함께 사막길을 건너 메소포타미아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는 한 우물가에 와서 약대를 그곳에 꿇어 앉혀놓고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원컨대 오늘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한 마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으리라 하면 그런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일어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한 소녀가 물 항아리를 걸머지고 물을 길러 왔었습니다. 때가 마침 저녁이라 물 길러 올 때가 된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물을 길러 오는 소녀에게 나에게도 물을 좀 마시오고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오겠다고 스스로 자청하는 그분이 이삭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을 징조로 보여달라고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물 한 마리를 들고 오자 창세기 24장 17절로 22절에 보니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한 마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고 급히 그 물을 한 마리의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게 하시리다 하고 급히 물 한 마리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그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묵묵히 주목하여 야훼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열세겔 중 금고리 금손목걸이 한 상을 그에게 주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리브가가 종에게 물을 마실 뿐 아니라 약대에게 물을 마셨다. 여러분 약대가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열 마리입니다. 약대 한 마리가 약 80리터의 물을 마십니다. 열 마리면 800리터의 물을 마시는데 우물에서 물을 길어 약대 있는 데까지 왔다 갔다 어느 정도냐, 40분을 왔다 갔다 하고 물을 길러 마신 데는 약 2시간 걸리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종에게 물을 잠시 마시는 것은 간단하지만 그 물동이에 물을 길러서 다시 들고 약대에 내려가서 부으면 약대가 한꺼번에 확 들어댕기 마셔버린 것입니다. 한 마리가 80리터를 마시니 어지간히 마시지요.
그 10마리 800리터분을 마시게 하려고 하니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다리가 퉁퉁 붓도록 40번을 우물에서 약대에 있는 물구유까지 왔다 갔다 온 물을 덮어쓰고 몸은 물로서 목욕을 한처럼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무려 2시간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삭의 신부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여자인 것입니다. 보통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을 좀 마시려면 마시고 약대 왜 내가 약대 물을 마셔 내가 미쳤던가 보다 내 밥 먹고 수고하게 그리고 하필 그렇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특별한 여자여 하나님이 선택한 여자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적인 사랑의 수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오실 때 많은 약대를 겨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택하십니까? 많은 약대를 겨누리고 우리를 택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약대는 뭡니까? 가족 약대, 친척 약대, 이웃 약대들인 것입니다. 약대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통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수고와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약대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수고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꼭 많은 약대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약대가 되기도 하고 친척이 약대가 되기도 하고 이웃이 약대가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시련이라는 약대를 끌고서 우리에게 와서 사랑의 물을 마시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해야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께서 태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훈련을 시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물을 달라는 약대에게 우리가 매로서 때리고 발길로 차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약대는 물을 마시울 때까지 부르짖습니다. 물을 달라고 왜 가족 약대가 부르짖고 친척 약대가 부르짖고 이웃 약대가 부르짖고 귀속하게 왜 하는데 이놈의 약대 왜 잔소리냐 몽둥이로 때리면 더 왜거리고 발로 차면 더 왜거리죠. 그들에게 물을 마시우는 사랑의 수고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으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영성가로 알려진 헨리 나우에는 하버드 대학의 예일 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그가 책을 내면 모두 다 베스트셀러가 된 굉장히 손꼽는 저명한 인사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루는 20년 동안 가르치던 교수직을 홀연히 사임했습니다. 그리고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보호시설의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하는 일은 어린 장애인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씻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그를 찾아가 대학 교수로서 강단에서 제 아들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왜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 좀 돌았지 않습니까? 그때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인기와 명성이라는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힘들게 올라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내 눈에는 나 자신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비로소 나는 내려막길을 쉽게 내려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눈에는 내 자신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서 기자가 깨달은 귀중한 진리를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돌보는 장애 아들은 내 명성, 내 지식, 내 인기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유일한 관심은 내가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의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주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학식과 명성과 수많은 재술이 아이들에게 아무런 의미를 갖다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오직 하나,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랑에 목마른 인간 약대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수많은 인간 약대들이 사랑을 달라고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호함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대신에 호통하고 교훈하고 발길로 차고 매를 때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을 잠잠케 하는 길은 매와 훈육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의 수고로 물을 마시우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도저히 없습니다. 지난달 가정과 상담이라는 잡지에 가정불화에 대한 기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오늘 증가하는 가정 파탄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주부 알코올 중독자인 것입니다. 국민보건조사에 의하면 지난 1998년 3.1%에 불과했던 주부 알코올 의존 환자가 2001년 10.5% 3배 이상 늘어서 그 숫자도 약 55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들은 대개 남편과의 갈등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알코올 중독 환자가 된 이후에는 가족과 사회의 냉대와 편견 속에 방치되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상처를 남편과 자식들과 이웃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즘 법원에는 매 맞는 남편으로 인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매를 맞는 아내가 많았는데 요새는 매 맞는 남편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못난 남편이지만 별 도리 없이요. 세월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지난 2002년에는 161건이던 것이 2004년에는 205건으로 매맞는 남편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문이 증가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부인에게 남편 가까이 가지 말라, 매를 때리지 말라 이런 판결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 문제도 심각해서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 중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2003년 현재로 72.5명으로 20년 전인 1984년에 비해 5배나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가정의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지난 24일 BBC 방송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이 미국 심장학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 다음과 같이 방송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매일 배우자에게 격려를 받을 경우 혈압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가정사로 스트레스를 받고 혈압이 높아간 부인이라도 남편이 위로해주면 혈압이 싹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사회에서 너무나 경무에 시달리고 혈압이 높아져도 부인이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면 혈압이 쑥 내려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을 이끈 토브 교수는 이번 연구는 부부 사이의 결속력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돌봐준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해 우리는 오직 사랑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남편도 약됩니다. 아내도 약돼요. 자식들도 약되고 시아버지, 시부모, 시집 식구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 이웃들이 하나없이 다 약되라고요. 큰 약대는 크게 꽥꽥 크고 고함을 치고 정인대는 꽥꽥꽥 크고 고함을 치고 끊임없이 내 귀에는 약대로서 물을 달라고 고함을 칩니다. 무슨 물입니까? 사랑의 물을 달라고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사랑의 물을 안 주니까 부인들이 술을 마셔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등을 가지고 싸우게 되고 가정이 파탄이 되고 노인들이 자살을 하고 사회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약대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태어난 주의 성도들에게는 10필 이상의 약대를 끌고 옵니다. 성령께서 내게만 물 마시우지 말고 약대에게 물 마셔라. 그래야 신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실천하는 삶을 가져야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종교적인 의식은 다 행할 수 있습니다. 주일 교회 나오고 찬송 드리고 세례받고 성령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봉사와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방문을 해도 울리는 굉다리 소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예언을 해도 아무 효과 없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물을 마시어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우는 것이 쉽습니까? 리버가는 40번을 울물가에서 약대 구유로 왔다 갔다 하며 2시간 이상을 어깨가 벗어지도록 물동이를 긁어매고 왕래했습니다.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물을 달라는 약대에게 매로 때려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1980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테레사 수녀가 한 번은 영국 BBC 방송의 멜콤 머그리치 기자와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테레사 수녀에게 당신은 일생을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살아왔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 자신이 버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도록 해주는 것,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살아있는 단 몇 시간만이라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죽음에 이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뭘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몇 시간 후면 죽어갈 사람이 무슨 짐이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인간의 칭찬이 필요하겠습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그 몇 시간은 정말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바로 테레사 수녀가 한 일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곁에서 얼굴을 닦아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찬송을 불러주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서 평안하게 숨을 거두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태어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을 때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약대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사랑의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어느 저명한 소아과 전문가의 체중 미달의 연약한 어린아이를 치료하는 특별한 방법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회진하다가 연약한 아이의 기록표를 발견하면 이렇게 처방을 선호했습니다. 이 아이는 3시간마다 안고 뽀뽀해주고 어울려주는 사랑을 해야 함. 보십시오. 체중 미달이요,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아이에게 의사가 하는 처방이란 뭡니까?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얼려주고 뽀뽀해주고 뺨을 비벼주고 사랑해주는, 그래야 어린아이가 살아납니다. 어린아이도 사랑이 필요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최후의 달라고 부르짖는 고함은 사랑입니다. 어린 약대도 사랑을 달라고 합니다. 늙은 약대도 사랑을 달라고 합니다. 사랑,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권세와 위엄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권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위엄이 없어서 인류들을 회개 모시겠습니까? 힘으로 회개시키면 그것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매달려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 말 한마디로 열두 영대는 천사가 동원될 수 있는 그분, 천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이 힘없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시관 찔린 피가 이마에 흐르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박힌 피가 발등을 통해서 땅에 뚝뚝 떨어집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 사랑으로서 우리 죄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먹으로 부른 것 아닙니다. 폭력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폭풍우를 잠잠케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아니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신앙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약대 물을 먹여야 됩니다. 문제 해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투쟁도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사 분쟁도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도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갈등도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려면 여러분 마음에 말하십시오. 약대가 또 운다. 저 약대 소리는 날 보고 사랑의 물을 달라는 것이다. 아니 곱지만은, 고통스럽지만은, 싫지만은 해답은 약대에게 사랑의 물을 먹이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랑으로서 수고하면 그 사랑이 나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이것은 굉장한 성과를 거두는 수고인 것입니다. 당장 열매를 맺지 않는다지라도 사랑의 수고는 종국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선택을 받았죠. 종 엘리에스는 리브가에게 금목걸이, 금발, 발목걸이 선물을 주었었습니다. 약대가 싣고 온 보화를 주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약대가 싣고 온 보화를 리브가의 친정아버지, 어머니, 오라버니, 언니, 동생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친정집이 갑자기 보화가 쏟아졌습니다. 호박이 능불째 떨어지는 것입니다. 신부 한 사람 때문에 온 친정집이 복을 넘치게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로 53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야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야훼의 명대로 그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야훼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축복받는 길은 예수 믿는 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신부가 되면은 성령께서 천사와 함께 가져온 은금 폐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을 안 받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성령님과 천사들에게 명해서 신부들을 단장하기 위해서 보내준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야훼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어 그 오라비의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었더라. 제일 먼저 리브가에게 복을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셨어도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지 않지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걸 보고 나면 금거리, 금목걸이, 금팔걸이와 보물과 폐물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고 일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늘 남의 허물을 벗기고 남을 상처 입히고 남에게 먹치라고 짓밟고 욕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러면 의식주의자들, 나만 주일날 교회 나가고 내 성찬 떼고 내가 주님 예배드리면 되지 다른 사람에게 관심 기울일 게 뭐냐, 약대야 울기면 울어라, 나는 상관하지 없다, 무관심주의, 이러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은금폐물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약대들에게 물을 마시우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 때문에 온 집과 집안이 복을 받는 거 보십시오. 여기 아브라함의 종이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었으며, 신명기 12장 7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복받는 것은 5만 교회, 10만 성도, 1200만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보내주신 그 축복을 성령이 보따리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88 올림픽도 했고 2002 월드컵도 했고 117개 중에 2005년 국가별 경쟁력 평가가 17위나 올라가고 12위 무역대국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6.25 잿더미 위에 황무지에서 이렇게 신속히 일어난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특별한 복을 주었습니까? 한국에 급작스럽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많은 이삭의 신부들을 선택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금 보화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뉴샴프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약 3만 5천 명이 사는 작은 도시로 특산물이나 관광 상품이 없이 조그만 오두막집 하나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 집에는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든 위대한 집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2000년 전에는 조그만 오두막집이었, 200년 전에는 조그만 오두막집이었다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 집 출신 인물들을 기록하여 놓았는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오두막집의 본래 주인은 18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와 그 아내 사라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이 사용한 큰 종으로서 미국 일대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위대한 부흥사였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함께 세라에 1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12명 많이 낳았어.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12명 요새 자녀 안 낳기 때문에 큰일 났지 않아요? 12명 낳았으면 표창을 받아야 할 일이. 여러분도 제발 자녀 좀 많이 낳으세요. 자녀를 안 낳으면 얼마 있지 않냐? 한국 인구가 줄어지면 일할 손이 적어져서 산업이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 연수인들을 자꾸 모시더라면 한국에 민족적인 차별이 생기고 종교 차별이 생겨서 큰 혼란과 갈등과 고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을 낳아줘야 장차 우리 한국이 부흥 발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목회만 잘한 것이 아니라 애도 잘 낳았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애 셋밖에 못 낳았으니까. 세라에 12명의 자녀를 두는데 5대를 지나면서 후손이 139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 자손 가운데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었던 에드워드 목사와 그 부인이 자손들이 성령께서 축복의 보따리를 어떻게 풀어놨는가 보십시오. 그런데 이들 자손 가운데 부통령이 1명, 대학 총장이 13명, 주지사가 3명, 시장이 3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목회자가 116명, 사업가가 75명, 발명가가 25명, 교수가 66명, 차관급 공무원이 82명, 의사가 68명이 배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장로와 집사도 286명이나 되었습니다. 자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 아내를 통해 수많은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한 나라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 때문에 한 집안뿐 아니라 가문과 나라까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진국가들의 경제연합체인 OECD 회원 30개국을 보면 일본과 터키 두 나라만 제외하고 28개국이 모두 기독교 국가인 것입니다. 우짜다가 일본과 터키는 실수로 아마 OECD에 들어간가 봅니다. 28개국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섬기는 나라인 것입니다. 국민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자 성령이 그 나라에 물질적인 보따리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6.25 사변 이후 잿더미에서 일어나게 된 것도 우리 한국에 1200만 성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를 위해서 성령이 가져온 보화 보따리를 신부들을 위해서 열어놓자니까 친족들인 우리 민족에게도 보화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친정 식구들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 덕분에 다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들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같이 사는 동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의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우리가 동족이요 같이 유교 사는 때 잿더미가 되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한 세기가 반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우리는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고 북한은 세계 가장 가난하고 동정받고 손꾸락질 받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와 천사의 역사를 막아버리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천사의 역사를 받아들여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1200만이나 있고 북한에는 헤아릴 수 있는 신부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성령이 싣고 온 보화를 풀어놓은 민족하고 성령이 보화를 싣고 풀어놓지 않은 민족하고 반세기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약대에 물먹인다고 고생했지만 그 사랑과 인내가 영광의 수레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시집을 갈 때 그 사막길을 걸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온 몸에 물을 덮어 쓰고 어깨가 벗어지도록 물동이를 메고 물을 먹인 그 약대 타고 갔습니다. 자기가 사랑의 수고를 준 그 약대를 타고 사막을 건너서 신랑 이삭이 기다리는 곳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0절로 61절에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 리브가를 데리고 가더. 내가 수고를 하고 고생하고 사랑의 물을 먹인 그 모든 약대들은 내가 천당할 때 영광의 수레가 되는 것입니다. 천당을 갈 때 여러분 그냥 달랑 올라가겠습니까? 영광의 수레를 타고 올라가겠습니까?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천국 갈 때 사랑과 수고가 맞는 영광의 연단된 믿음의 영광스러운 수레를 타고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삼을 받았다. 구원은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지만은 천당 갈 때 영광스럽게 타고 갈 수레는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만들어준 약대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물먹인 그 약대 내가 타고 갑니다. 그러므로 남편 약대, 아내 약대, 자식 약대, 이웃 약대가 꿰꿰거린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약대가 여러분에게 천당 갈 때 영광스러운 황금 수레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황금 수레를 만들어주는 약대들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사랑에 목마른 인간 약대들이 허다히 있습니다. 어느 곳을 보나 인간 약대들입니다. 가장 큰 인간 약대는 북한입니다. 같은 동족이지만은 북한은 공산 독재하에서 동포들이 신음하고 인권도 자유도 없고 배부를 권리도 없고 자유로 이동할 권리도 없고 잘 살 권리도 없는 비참한 고통 가운데 고함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운명적인 약대들인 거죠. 물 달라고 고함을 칩니다. 그러니 물을 안 줄 수가 있어요. 별 도리 없이 우리가 쌀도 보내고 비료도 보내고 의복도 보내고 의약품도 보내고 그 약대들이 물 달라고 고함치는데 물을 안 주면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가 살 수가 없게 돼요. 북한 약대들이 고함치면 전부 잠도 못 자요. 약대에게 물을 먹이자니 우리는 너무나 고생합니다. 왜 우리가 애써서 저 농산물을 왜 보내며 우리가 애써서 무역에서 벌은 돈을 가지고 왜 그들에게 생필품을 보내며 수고해야 되느냐? 그것은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약대에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물을 먹여 놓아야 조용합니다. 우리 운명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약대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농촌에 가난한 교회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농촌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약대에 물을 먹여야 돼요. 우리 사회와 이웃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왜 폐지 수집 운동을 늘 하고 사랑의 동전 모으기도 하고 농어촌 교육자 돕기 위해서 천 원씩 모아 이상씩 모아드리고 사랑의 선물 드리고 또한 성미 쌀도 드리고 합니까? 약대 물먹이기 위한 것입니다. 나만 혼자 살 수 없어요. 시끄러워서 못 산다고 안방에도 마당에도 부엌에도 약대가 외외거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물을 마시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을 덮어쓰고 고생하더라도 약대에 물을 자꾸 먹이면 그 약대가 씻고 온 보화가 내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물 마신 사람이 보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물 먹인 사람이 보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보배로운 축복을 주시고 나중에 우리는 그 약대 타고 그것이 황금 수레가 되고 상급이 되어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손해보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약대들의 울부짖음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아무리 채찍질하고 억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수고로 물을 마시우는 길밖에 없는 것이니 여러분께서 사랑의 수고를 계속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주위에 끊임없이 부르짖는 약대의 울음소리가 귀청을 때리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귀를 막아도 안됩니다. 이 약대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몽둥이로 때려도 안됩니다. 발길로 차도 안되고 불평해도 안됩니다. 약대에게는 물을 먹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사랑의 물을 약대들에게 먹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약대가 잠잠해지면 하나님이 상급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천사들과 함께 가져온 모든 하늘의 좋은 것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실 것이고 그 약대가 만들어준 보화로운 황금 마차를 타고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지에 약대 소리가 울리고 있사오니 이 음성이 잠잠해지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